예,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에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양사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고요. 예, 이 회사 내용을 보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식품 원료나 뭐 설탕 이런 것들 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 그 사업 비용은 보통 한 50%를 조금 식품 분야는 50%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쪽으로 한 40%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양사 투자 포인트는 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 결국에 이제 식품 원료 이제 특히 이제 B2B로 납품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곡물가 상승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에는 오히려 실적이 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식품 부분 매출도 이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화학 사업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바이오플라스틱의 뭐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소소르비드라는 거를 이제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이제 확보를 생산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국내는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친환경 관련된 바이오플라스틱 관련된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되는 하반기에 이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원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이후에 이제 수처리를 하는 뭐 초순수 제조라고 하는 수처리 관련된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관련된 것들도 결국엔 지금 원전에 대한 뭐 그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말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올해부터 이미 벌써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실적이 나오면서 또 하나 이온 교환 수지 관련돼서는 수소차 관련돼서 뭐 수소 발전이라든지 관련돼서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친환경 수소차가 좀 많이 보급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니 뭐 에코 플라스틱이니 하는 이제 그 엔진형 플라스틱 관련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이슈로 지금 종목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양사가 주로 이제 화학 분야에서 플라스틱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더 매력적인 거는 이제 PBR이 0.7배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에 사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72,000원 부근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원, 뭐 손절가는 6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략주로 삼양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리오프닝과 친환경 사업으로 재평가가 예상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권희 차장님, 어제는 네. 우리 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가면 될까요? 어제는 기술적으로 좀 걸릴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락 이후에 10월 12일 이후로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3,000포인트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21선이라든지 뭐 예전에 3,050포인트를 좀 넘어야 되는 그런 고비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외 환경이 뭐 엄청나게 좀 개선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점점점 좀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뭐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이렇게 발표하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좀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 안에 한 3,050포인트 근처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를 한번 좀 노려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단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